그러니까 이 사건이 점점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뜨겁게 갖는 이유는 최혜병 사건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일단 관세청에서 봐주지 않으면 들어오기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왜냐하면 74kg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필로폰을 이거를 몸에 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네. 통과를 하는데 그 세관에서 이쪽으로 오라고 하고 실제로 뭐 차도 잡아주고 뭐 이렇게 네. 했다라는 공범들의 진술을 확보한 거잖아요. 물론 네. 이제 그 관세청 쪽에서는 아니 그거 그저 뭐야 그 범인들 얘기만 듣고 왜 우리가 안 그랬다는데 우리를 엄한 우리를 잡냐 이제 이런 방식으로 방어하고 있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는 건 수사에서 상당한 성과 아닌가요? 저희들이 네. 지금 그 진술을 네. 두 분의 진술을 통해서 예. 만 지금 그 확인하고 있을 따름이지 진술 조서라든가 이걸 직접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아, 예, 그런데 이제 아직.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예. 사회자님 말씀대로 75kg의 이 마약을 몸에 지닌다는 것이 실제로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몇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통관 절차를 무사히 통과했다는 것. 그리고 또 보통의 통과의 어떤 그 경로가 아니라 별도의 경로를 통해서 통관을 했다. 이런 진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보게 되면 관세청의 통관 절차 관리 감독이 문제가 있었든지 과실이 있었든지 최소한 이런 정도는 정확히 문제를 짚어봐야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마약 유통 경로를 차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술도 있고 결국 엄연한 통과된 사실도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한 그리고 책임에 대한 이 문제가 아직 제대로 짚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 문제까지를 함께 좀 규명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요구도 조금 나오는 것 같고 국정조사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요구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백혜룡 경정이 그 특히 이제 조병로 씨는 그 멋쟁 해병 단톡방에 관계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수사와 전혀 상관없는 분 아닙니까? 그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수사 외압이라고 판단해서 윤희근 청장이 그저 인사혁신처에 징계 요구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백혜령 과장이 느끼는 수사 외압은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어떤 그이 문의, 청탁 이게 문제가 차원이 아니고 아니다. 조직적인 조직적. 다양한 곳에서의 어떤 이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수사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걸 명백히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거고, 조병로는 단순히 그것을 문의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도 지적했지만, 두 단계나 상급 기관이고 또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이 서울 본청에 이 생활안전부장이라고는 경무관으로부터 받은 전화는 결코 문의의 전화가 아니라 압력성 전화로 느꼈던 거고,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용산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이 용산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자의적으로 한 사람한테만 들었으면 자의적으로 어떤 분이 그냥 그좀 궁금해서 과장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전혀 상관없는 영등포 경찰서장으로부터도 용산 이야기가 튀어나오고 또 무망간에 상급기관 상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용산에서 또 전화 왔어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현장에 있는 수사관 입장에서는 하늘이 노려지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제 이런 표현도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새 트랙에서 동시다발로 연락이 온거 아닙니까? 이제 본인의 서장, 그다음에 서울청 담당 그 이제 직계 라인에 있는 상부, 그리고 이제 조병로. 그러니까 이세 라인에서 동시다발로 오니까 이게 뭔가 조직적인 힘이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직적인 힘의 실체는 이제 권력인데 이 권력은 사실상
용산이고 이 용산이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혜병 사건처럼 VIP 경로설,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촉발된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언더에서 있었던 예컨대 뭐 대통령실 참모진들 가운데 누군가가 뭐 했을 가능성, 뭐 다양한 층위의 용산의 개입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위원장님께서는 이게 어떤 층위의 개입? 아직까지는 뭐 경로설까지 가기에는 네. 굉장히 이른 것 같고요. 네, 네. 대통령 경로설은 네, 용산의 해당 업무를 네. 관장하는 네. 그런 어떤 수석실이라든가 비서관실에서 네. 어떤 판단이 이 작동했을 수도 있고요. 네. 아주 가장 좀 최소한으로 이 좁혀보면. 소위 말해 대통령실과 직간접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이 네. 사전에 이 조경로라고 조병로라고 하는 이 경호관에 대한 별두 개를 달아준다고 예, 승진 예, 예. 이 로비에 대해 창구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 그렇습니다. 녹취록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 그 상향식이든 하향식이든 네. 이렇게 의사가 작동했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이 수사를 열심히 했던 그 백혜룡 경정은 좌천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영등포 경찰서장은 지금 대통령실로 영전했고요. 네. 그다음에 당시 그 사건 책임자였던 서울청 수사부장은 남부청장으로 또 영전을 했고요. 뭐 이런 방식을 보면 뭐 이렇게 봐주고 이 사람들은 다 승진하고 본인은 좌천 당해서 더 억울하다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백혜룡 경정은. 그렇죠. 네. 지금 이 경찰 상급 기관에서나 네. 또 여타 그 부서에서 이 수사 관련해서 직원들 간에 문의하는 전화조차도 엄격하게 네.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중징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이 경찰청의 기본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천명된 여러 차례 천명됐죠. 이게 법으로 규율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면은 그 경찰청의 사인간 직원간의 사건 문의 금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예예. 예, 네. 예. 그런 원칙이 있고 예, 예. 그것은 중징계 내지는 징계의 어떤 그 대상이다라는 것이 공무원처럼 이제 통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윤희근 청장이 징계 네. 요구를 한 거군요. 예예. 예. 그런데 예. 아까 이야기 경과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직원들 간의 단순한 그 사실 확인을 한 전화가 아니잖아요. 예. 예. 청탁성 내지는 압력성 전화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당연히 격노할 수밖에 없고 예. 윤희근 청장이 예. 중앙 징계 위원회에다가 예. 그 징계를 신청한 거죠. 예.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불문 경고. 예. 어? 불문 경고가 아니죠. 불문 경고. 그러니까 뭐냐면 윤희근 청장은 그 이 조병로 경무관에 대해서 감봉 징계를 요구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에서는 불문에 붙인다 이렇게 처리했다고 네. 언론 보도 나와 있습니다. 불문 경고하고 불문 이 불문 사이에 네. 이 불문 경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징계, 네. 경징계, 예. 또 불문. 예. 그런데 예. 불문 경고도 아닌 불문으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묻지 않는다 이런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냥 아무 넘어가라. 예예예. 예, 예. 이 묻지는 책임은 묻지 않겠지만 경고한다는 것이 불문 경고인데 경고. 예. 이게 조병로 이 경무관에게는 불문에 붙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네. 그 윤희근 청장보다 높은 사람이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보니까 네. 윤희근 청장이 그런 책임을 묻는 이 징계 절차 과정에서의 서류로 확인해 보니까 네. 처음부터 중징계를 목표로 해서 중앙 그 징계위원회에다가 예. 소청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아. 오히려 그 직원 간의 문의의 금지 원칙, 예, 예. 사건 그 예. 문의의 금지 원칙을 예. 기준으로 해서 예. 중앙 그 징계위원회에 예. 회부했다 예. 이런 것이 드러나 있고요. 예. 그래서 애시당초 경찰 수뇌부에서도 수뇌부에서부터 조병로 경무관을 예. 엄중 그 문책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는지 예. 이것부터가 좀 확인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네네. 예. 어쨌든 간에 예. 조병로 경무관은 완전히 불문 경고도 아니고 네.
불문에 붙여진 이런 상황에서 예. 마무리가 됐고 예. 정작 이제 그 이후에 예. 백혜룡 경정은 예. 다른 이유들 그러니까 이 마약 수사권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네. 공보규칙 위반이란가 예. 또 수사준칙 위반, 예, 수사준칙 위반 예. 이것에 의해 가지고 징계 처분이 되는 거죠. 예. 좌청이 되는 거고.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 오늘 좀 취재를 쭉 해보니까 그 수사준칙 위반이라는 게 어찌됐든 이제 본인 그 다음에 경찰서장 그 다음에 그 위에 형사과장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결재받아서 수사보고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과장 전결로 처리가 됐었다면서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수사준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 건데 2024년 6월 4일 갑자기 이게 중요 사건으로 지정되면서 네. 그러면서 문제가 커진 거다. 그러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징계를 위해서 이걸 중요 사건으로 분류했나라는 의혹도 드는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공보규칙 위반 네. 또 수사준칙 위반 예. 이건 역시 시점상으로 보면 백혜룡 경정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예. 중요 사건으로 분리되기 전 예. 네.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고 예. 또 지금까지는 과장 정결로서 그러니까요. 처리할 수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규칙에 대한 그 잘못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예. 그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는데 네. 어쨌든 간에 사건의 흐름상으로 보면 예. 이 백혜룡 경정에 대한 어떤 그 이 좌천성 인사라든가 예. 이 부분은 이 사건과 별개라고는 보지만은 마약 수사 무마의 연장선상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이 아주 짙게 예,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그 초두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저의 이제 의심은 아니 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도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마약사범을 검거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백혜룡 경정을 치하하고 승진시키고 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수사 잘했다고 칭찬하고. 박정훈 대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해야 될 그러니까요. 그런 현장의 예. 공직자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받고 진실이 왜곡됨으로써 아마 공직사회가 지금 어떤 상황처럼 어떤 그 처참한 상황일지 미로 짐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걱정 많이 됩니다. 네.